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채운앱입니다. 오늘은 엑셀표 중에서 숫자 옆에 원 같은 문자 단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 숫자를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견적서에서 판매가를 계산합니다. 단가하고 수량을 곱하면 되는데요. 수량 숫자 옆에 단위 문자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서 계산이 어떻게 될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죠. equal 단가 곱하기 수량 엔터 치면 예상대로 오류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역시 오류가 나왔습니다. EA라고 하는 단위를 없애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SUB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equal SUB 입력하면 밑에 함수가 나타납니다. 더블 클릭하고 첫 번째 들어갈 인수는 수량입니다. 28, 그 다음에 구분하고 EA라고 하는 단위 문자를 없애야 하니까 EA 입력하고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줍니다. 텍스트에는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구분하고 EA 없으면 빈 여백이니까요. 쌍따옴표 두개 찍어줍니다. 여백을 만들어주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숫자만 나타나겠죠? 숫자만 나타났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보면 숫자만 나타나게 하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단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D8을 곱하고 엔터 치면 판매가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산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총액을 계산해 보죠. 수식에서 자동 합계에서 합계, 그 다음에 판매가를 범위 지정해 주면 되고, 엔터 칩니다. 그럼 총액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